오늘은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엉겅퀴 약용 및 식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화과 식물로 전국 산야에서 널리 자생해 있고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이 10배로 알려져 있고 이는 간질환과 위염 위궤양에 대해서 특허가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입증한 덕성여자대학 실험자료에서 엉겅퀴 추출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높은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위손상에 대한 근만성 위염에 대해 위손상이 줄어들었으며 위점막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 보호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궤양 치유를 가속화시켰으며 내인성 공격과 외인성 공격인자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엉겅퀴 100에서 250ml 농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미생물 생성이 완전히 감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손상과 위암세포에 대한 평가에서는 59% 억제율을 보였으며 500mg을 투여했을 때 84.3%의 가장 높은 억제율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엉겅퀴는 자생지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위염과 위궤양의 효과가 명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위염 및 위궤양 치료제들은 효과는 있지만 90% 이상이 합성의약품과 무위염류로 단일 기전을 타겟으로 만든 약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 환자들의 소화기능과 위장 수축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남성 성기능 장애와 여성은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현재 안전성이 높은 천연약초 식물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치료제로 엉겅퀴가 효과가 가장 좋아 위장질환의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발암물질에 대한 저항성과 2차적인 감염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엉겅퀴를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거나 또는 식용으로 된장국에 끓여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된장국은 취나물이나 고사리를 첨가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과 풍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먼저 이 세 가지를 잘 다듬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다음은 채반으로 꺼내서 찬물에 식힌 후 깨끗이 씻어줍니다. 양념은 된장 2스푼과 양파, 고추 1개를 썰어서 첨가해줍니다. 육수는 물 대신 삶은 물을 넣으면 되고 또는 여기에 디포리를 우려서 넣거나 다른 육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와 멸치 몇 개를 넣은 후 해물다시다 한 스푼을 첨가해줍니다. 두부도 있다면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가스불을 켜서 팔팔 끓여주면 맛 좋은 된장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엉겅퀴와 취나물 고사리 삼합된장국은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 식욕을 돋구게 되고 봄철 최고의 별미로 손색이 없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면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엉겅퀴를 약재로 쓸 경우에는 건조된 것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인 다음 약 20분 정도 더 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식전에 꾸준히 달여 마시면 되고 살짝 볶아서 차로 활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엉겅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복용하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